이거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카시오, 모델은 MTP-B145D-EA1VDF, 일명 카시오 티판입니다. 이 시계는 카시오답지 않아요. 전통적인 카시오의 헤리티지로 만들어진 시계라기보다는 기성시계 브랜드의 인기 있는 포인트를 모아 카시오의 워치메이킹을 빌려 만들어진 아주 예쁜 시계입니다. 저는 시계를 볼 때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헤리티지와 마케팅으로 뒤범벅된 이미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싶어서요. 욕심이죠. 누군가가 그 시계와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퀄리티에, 똑같은 무브먼트로 만들어준다 한들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와 그 모델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계질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목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명히 주체는 사람이고 객체는 시계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오른쪽 손목에 올라간 시계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빈도와 크기가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 순간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소위 남들이 말하는 고가의 명품 시계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영국 차부족이 입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아이코닉 체크를 버려야 했던 버버리, 3대500이라는 뇌절 밈을 통해서 헬창 이미지가 입혀진 언더아머, 양아치들의 워너비템이 되어버리면서 멋지지 않은 브랜드가 되어버린 톰 브라운, 이렇게 사람과 브랜드의 이미지가 뒤섞이는 광경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시오는 그렇지 않아요. 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물건들은 주체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해줘요. 학교에 등교하는 중학생의 손목에 올라가도, 회사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대리가 차도,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차도, 바람을 피고 라디오에 나와 전 와이프를 저격하는 PK가 차도, 그 누구도 카시오의 저렴한 가격과 브랜딩에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힙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카시오보다 더 저렴한 브랜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브랜드들은 결코 카시오보다 힙할 수는 없을 겁니다. 36mm의 사이즈, 7.4mm의 두께, 40mm의 러그투러그, 18mm 러그, 82g, 105,000원, 스틸 소재, 미네랄 글래스, 오바, 50m, 방수. 이 시계는 사고 싶게 만드는 6가지의 메리트와 사기 싫게 만드는 5가지의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리트는 가격입니다. 이 모델은 비싸면서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티소나 해밀턴 같은 기성시계 브랜드에 둔다면 굉장히 저렴한 시계고요. 카시오 자기 자신에게 둔다면 생각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0만 5천 원으로 시중에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큰 돈은 아닌데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이 시계는 시계 씬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디자이너 젠타의 아이덴티티를 품고 있습니다. 팔각형, 나사, 일체형 브레이슬릿으로 설명되는 럭셔리 스포츠워치요. 원래 이 젠타 디자인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초고가의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얼굴마담 역할을 해왔던 이 스포츠워치는 기본적으로 고가의 시계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이 디자인에 접근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티쏘에서도 만들어주지만요. 그리고 모든 디자인에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카시오가 티쏘에서 만든 젠타의 아류 디자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장점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연한 청록색 다이얼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초에 시계에 사용되는 다이얼 색상은 정말 한정적이었어요. 검흰 파녹. 그런데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사치품 시장으로 음아음아한 돈이 흘러 들어올 때 만인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시계 브랜드이자 돈에 눈이 돌아간 파텍필립이 티파니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이 모델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 한 점의 가격은 7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롤렉스 역시 자신들의 가장 저렴한 엔트리 오이스터 퍼페추얼의 색상 마케팅을 사용하면서 터콰이즈 색상의 광기에 불을 붙인 뒤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단종시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터콰이즈 OP의 가격이 6천만 원까지 갔던 걸로 알아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티파니 색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 남아있고요. 카시오가 최후방까지 남아서 이 관심을 쓸어 담으려고 합니다. 보통 카시오의 저가 모델들의 소재는 레진입니다. 강철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에 크롬 도금을 발라놓은 거예요.
이 레진이라는 소재는 저렴하면서 만들기 쉽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말 약해요. 그래서 레진으로 만들어진 카시오의 빈티지들은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스틸입니다. 단단한 스틸 소재로 만들어진 케이스는 레진처럼 삭거나 녹을 일은 없을 겁니다. 사이즈도 꽤 괜찮은 메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시오가 만들어내는 시계 사이즈는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디자인 괜찮네 하는 모델들의 사이즈가 45mm인 것을 보고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가지고 있는 젠타 계열의 시계는 디자인 특성상 원형 시계에 비해서 조금 더 작게 차야 합니다. 이걸 고려한다면 35mm는 꽤 괜찮은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브레이슬릿은 완전히 제 취향이에요. 카시오답게 철판을 구부려서 만든 깡통 브레이슬릿인데요. 링크 하나하나가 얇고 작은데 가장 중요한 버클이 엄청 작고 얇아서 착용감은 고트입니다. 퀄리티는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특이한 케이스 디자인으로 인해서 재치 브레이슬릿을 제외한 다른 어떤 줄질도 쉽지 않습니다. 케이스 안쪽에 공간이 되게 좁은 편이라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스트랩도 거부하고요. 이렇게 얇은 나토 스트랩이나 가죽 스트랩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보기 흉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치 브레이슬릿 마저도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카시오 H700 모델을 구입해서 브레이슬릿을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디자인의 카피에 관대한 시계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계는 티쏘의 PRX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디자인의 헤리티지나 퀄리티 측면에서 완벽한 상위 호환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마음에 걸리는 일인데요. 디자인의 주인을 가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 아이코닉 워치의 디자인을 큰 거리낌 없이 가져다 써온 건 분명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고 카시오에게만 너그러운 잣대를 부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썬네일 브러싱은 색감을 더욱더 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 티파니 색상의 다이얼을 만들 때 레커나 매트 질감을 활용해서 티파니 색감을 살리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이얼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카시오는 티파니와 썬네일의 조합을 선택했고 이것은 굉장히 주변 환경을 많이 탑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장면들은 주로 주광색, 그러니까 하얀색 형광등 아래에서 보여지는 색감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전구색 등 아래에서는 이렇게 색감이 조금 날라가요. 마지막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우중충한 날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시계 최고의 미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얼 속에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얇은 바형 인덱스, 동일한 디자인 핸즈, 세시데이트, 브랜드명, 왜 적어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방수 스펙, 수많은 젠타 아류작들 중에서 가장 심플한 디자인의 시계인데요. 이렇게 어설프고 대충 만든 디자인이 이상할 정도로 예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젠타 디자인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하나로 이루어진 인터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형 시계를 제대로 만들려면 이것만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얘네들은 거기까지 시도하는 건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한 듯 하고요. 케이스나 브레이슬릿을 보면 기존 부품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작된 부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만나는 부분이 조금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브레이슬릿의 착용감은 정말 만족스러운데 사이즈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카시오 본사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이 모델과 같은 방식인데 훨씬 더 뻑뻑해서 조절하다가 드라이버 두 개가 부러졌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실 겁니다. 시계는 어이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프리미엄, 너무 작은 사이즈, 아쉬운 헤리티지, 분절된 디자인, 이렇게 몇 개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모두 해결하면서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아놨습니다. 이건 다음 리뷰 때 소개해드릴게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